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디올렐에서 나온 닌자고 고스트 닌자 짝퉁 그 중에서 제입니다. 보통 이제 닌자고에 있으면 에어로블레이드가 들어있는데 에어로블레이드 안 들어있고 스크리머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미니피규어가 스크리머 하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총 6가지 종류가 나왔고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할까요? 자, 짠짠짠. 요즘 뭐 무진장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자, 어떤 제품이 나올까요? 자, 보시면 스크리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색상이 좀 이상하죠? 자, 원래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야광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이 밝기를 보시고, 자, 우리 잘생긴 제이 개인적으로 콜이 제일 멋있는 것 같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품 한번 나와주세요. 자, 정품이랑 가슴 쪽 비교해주시면, 오, 이건 프린팅 잘 되어 있어. 다른 것들은 좀 프린팅이 아쉬웠는데 정품보다 좀 밝게 되어 있고요. 예, 프린팅도 뭐 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쪽 되어 있고. 근데 아쉽게도 에어로 블레이드가 안 들어있다는 거. 그거는 아쉽죠. 자, 그리고 머리 쪽에 끼워주시고. 자, 머리 끼워주시고. 헬멧 씌워주시고. 두 번 씌워주시고. 어, 이거 눈도 맞아. 이거 다른 회사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무기는, 자,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요걸 요렇게 끼워주는 방식으로. 자, 쌍절곤 같은 그런 방식으로 무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기 양쪽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칼 두 개 끼워주시고, 자, 니아 같은 거 봤을 때 좀 되게 프린팅도 안 좋고 별로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건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불꽃은 뭐야? 불꽃은 그냥 스크리머가 들고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남자 스크리머. 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품하고 헬멧도 비교해 보신다면, 자, 얼굴도 좀 잘 나온 편이네요. 그 저번에 그 니아 거 봤을 때는 니아는 색상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좀 이상했었는데, 요건 색상도 좀 괜찮고, 약간 좀 유광인 건 여전하고요. 그런데 요거는 거의 뭐 SY나 데콜 수준? 그런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칼은, 정품이 이렇게, 뭐 정품 뭐 종류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은색으로 두 개만 들어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괜찮은 편이긴 하네요. 괜찮은 편인데 아까 보셨듯이 스크리머 좀 아쉽고요. 다른 제품들 보시면 좀 정품하고 좀 약간 다른 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좀 감안하시고 제이는 그나마 괜찮다는 거 감안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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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